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소한 팁 중에 하나로 스펙트럴 레이어라는 걸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큐베이스의 원래 스펙트럴 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은 예전부터 있던 프로그램이긴 해요. 근데 버전이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큐베이스 11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큐베이스 11 안에 내장되어서 이렇게 출시가 되게 됐습니다. 스펙트럴 레이어 7, 버전 7이 내장이 되게 되었는데 세부적인 다른 기능보다도 스펙트럴 레이어를 어디에 쓰냐 하면은 우리가 믹싱이 다 돼서 완성돼 있는 그런 음악에서 반주만 빼고 싶을 때, 아니면 보컬만 빼고 싶을 때, 저는 주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뭐 세부적으로 이렇게, 에디팅을 해서 작업을 할수 있도록 돼 있긴 한데, 별다르게 제가 쓸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자, 한번 볼까요? 우선, 스펙트럴 레이어를 큐베이스 안에서 쓰는 것 말고 그냥 이렇게 큐베이스 11 정품을 설치를 하면 이렇게 따로 아이콘으로도 나와 있고 외부 앱에서도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스펙트럴 레이어 1 이렇게 나오죠. 이런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뭐 하나 이렇게 불러오면 노래랑 반주가 다 합성돼 있는 걸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불러오면 이렇게 성문처럼 되게 이상한 그림으로 이렇게 불러와지죠. 여기서 우리가 작업하려는 것은 레이어에서 여기 언믹스 보컬 요거예요. 이렇게 하면 프로세싱을 조금 한 다음에 네. 이렇게 레이어를 나눠 줍니다. 보컬 레이어랑 그다음에 피아노 드럼 베이스 어더 이렇게 돼서 반주 레이어를 이렇게 나눠 줍니다. 그래서 색깔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한번 들어 볼까요? 네, 요런 이제 음악인데요. 네, 여기서 지금 보컬 목소리만 한번 네, 들어볼까요? 이렇게 분홍색으로 지금 돼서 나오고요. 또 반주만 한번 또 들어볼까요? 이게 완벽한 음질로 복원이 되는 건 아닌데요. 완벽하게 이렇게 나눠지는 건 아닌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어떤 플러그인보다도 잘 분리가 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볼륨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네. 각각의 볼륨을 네, 완벽하지는 않은 게, 확실히 조금 자글자글자글한 그런 잡음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죠? 네. 자, 요거를 똑같은 방식으로 큐베이스 내부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오디오 트랙에 어떤 이제 음원을 올려놓습니다. 자, 임포트해서 오디오 파일을 하나 불러와 볼게요. 아까 똑같은 걸 불러올게요. 이런 식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디오 트랙 같은 경우에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오디오 에디터가 뜨게 되죠, 그죠? 근데 이렇게 오디오 클립을 선택한 다음에 오디오 메뉴에 가세요.
오디오 메뉴에 보면 익스텐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익스텐션스. 여기에 보면 스펙트럴 레이어라고 나오죠. 그죠? 이 이벤트를 스펙트럴 레이어와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요렇게 연결을 시키면 스펙트럴 레이어가 나오게 되죠. 아까 좀 전에 봤던 똑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외부 프로그램이 이렇게 이 오디오 파일에 연결이 된 상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레이어에 가셔서 자, unmix vocal 네, 이렇게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일정 부분 프로세싱을 하고 네,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트랙이 나눠져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보컬만 보컬만 이렇게 나오게 지금 됐다면 이 트랙은 늘 편집할 때 계속 네, 보컬만 나오게 됩니다. MR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해서 MR만 이렇게 재생을 해 놓을 수 있겠죠. 이제는 더블 클릭을 해도 오디오 에디터가 뜨지 않고, 네, 이렇게 스펙트럴 레이어가 뜨게 됩니다. 가끔씩 필요할 때가 있는데, 여기에서 클릭을 해서요. 자, 이렇게. 여기 레이어를 클릭을 한 다음에 끌어서 다른 트랙에다가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반주를 또 이렇게 트랙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반주 트랙과 보컬 트랙이 이렇게 구분이 돼 버렸죠. 그죠? 이런 식으로 파일을 가지고 와서 에디팅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 상태에서도 스펙트럴 레이어를 뮤트나 솔로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 놓으면 그대로 재생이 돼요. 이렇게 반주만 나오게 해 놓으면 트랙이 아예 저쪽으로 넘어가 버렸군요. 네.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MR 트랙, 그 다음에 보컬 트랙, 네. 네. 이렇게 분리해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소소한 팁인데요. 요거 말고도 이제 앞으로 조금 짧게 여러분들한테 팁처럼 플러그인이라든지 재밌는 그런 가상악기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